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제품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UAD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출시가 된 이 UAFX 시리즈를 저희가 이제 3시간에 걸쳐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처음 놀랐던 거는 뭐냐면,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박스 디자인. 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봐왔던 이 이펙터 패키지 디자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멋있고 마치 이제 굉장히 고가의 가전제품 포장처럼 되게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간 그런 감성들이 있잖아요. 이펙터는 약간 그 재활용된 라면 박스 같은데. 아, 그렇죠. 푹 들어있는 그런 느낌도 뭐 괜찮지만 UAD의 이 이펙터 패키지를 보는 순간에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사운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뭐 사운드야 뭐 의심할 여지가 그쵸. 없고, 두 번째 놀랐던 거는 저희가 이제 촬영 전에 잠깐 시연을 해봤는데 은총 씨는 심지어 안 꽂았을 때보다 소리가 좋아진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는 제품입니다. 유니버셜 오디오의 새로운 플래그십 라인인 UAFX 시리즈는 유니버셜 오디오가 새롭게 선보이는 스톤박스 스타일의 이펙트로 아스트라 모듈레이션 머신, 골든 리버브레이터, 스타라이트 에코 스테이션 총 3개의 제품을 통해 기타리스트들에게 시대를 뛰어넘는 클래식 이펙트 사운드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유니버셜 오디오가 설계하고 개발한 강력한 듀얼 프로세서 엔진을 탑재한 UAFX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UAD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이펙트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원하는 소리를 즉시 불러올 수 있는 심플한 라이브 프리셋 모드 전환을 제공합니다. UAFX 컨트롤 데스크탑 앱을 통해 매우 손쉽고 디테일하게 페달을 컨트롤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등록 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 UAFX 스타라이트 에코 스테이션 모델입니다. 유니버셜 오디오가 설계하고 개발한 UAFX 스타라이트 에코 스테이션은 강력한 듀얼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기존의 모든 스톤박스를 뛰어넘는 클래식한 테이프, 아날로그, 디지털 딜레이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1980년대의 유행을 타지 않는 테이프 에코와 버킷 브리게이드 아날로그 딜레이부터 끝나지 않는 투명한 사운드의 디지털 에코까지, 스타라이트 에코 스테이션은 세계의 상징적인 딜레이 이펙트를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UAFX 시리즈들의 이 특징들이 뭐냐면, 이렇게 가운데 토글 스위치들이 달려 있는데, 이 여기서 각 이펙트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토글에 ABC가 있는데 네. 각 선택한 모델마다 또 세 가지 이 옵션 사운드를 제공한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노브를 조작하기 시작하면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를 연출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추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이 본체 상태에서는 총 9개 사운드를 기본적으로는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 토글을 살펴보시면은 테이프 EP3랑 아날로그 DMM 프리시전 이렇게 세 종류의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테이프 EP3는 지미 페이지, 에릭 존슨, 에디 반 에일런, 앤디 서머스 등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 아티스트가 사용하여 유명해진 에코플렉스 EP3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구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아날로그 DMM 프리앰프 컬러레이션을 포함하여 전설적인 버킷 브리게이드 아날로그 딜레이 DMM이 모든 뉘앙스를 캡처했다라고 합니다. 유튜브, 더 큐어, 라디오헤드 등 유명 아티스트가 즐겨 사용한 이펙트 사운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리시전 UAD 플러그인 라이브러리에서 파생된 순수한 디지털 딜레이 프리시전은 끝없는 딜레이 트레일과 모듈레이션 옵션을 제공을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 세 가지 사운드와 이 세 가지 모델마다 ABC 토글을 선택을 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 사실 활발합니다. 보시죠? 이뻐요. 그 심지어 도시락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이뻐요, 이뻐.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그리고 만듦새도 그렇고, 원래 이 유니버셜 오디오 자체가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지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 플러그인도 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 디자인에서도 타협을 보지 않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고, 사운드에 있어서는 뭐 지금 굉장히 많은 뮤지션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뭐 표준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이 기본
이 이펙터에 앱을 사용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사운드를 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가격이 실제로 다른 단독적인 이펙터에 비해서 조금 고가인 거는 사실이지만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하나를 구입해 두시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사운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피드백, 딜레이 반복 횟수를 조정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디비전, 템포의 분할을 설정합니다. 컬러, 딜레이 캐릭터를 설정합니다. 모드, 선택한 딜레이에 추가되는 모듈레이션의 양및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펙트 타입, 딜레이 모델을 변경합니다. 이펙트 타입 LED, 선택된 딜레이 모델을 이 LED로 표시합니다. 스토어 스위치는 현재 사운드를 프리셋에 저장합니다. 녹색 프리셋 푸스 위치 LED가 빠르게 깜빡일 때까지 스토어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라고 하네요. 바리에이션 ABC 각 딜레이 모델에는 이 스위치로 선택할 수 있는 변형 이펙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레프트 풋 스위치 현재 노브와 스위치 설정으로 라이브 모드 효과를 켜거나 끕니다. 라이트 풋 스위치 프리셋에 액세스하거나 탭탭으로 딜레이 타임을 조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순수하게 사운드 위주로 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테이프 EP3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랄까 좋네요. 약간 이 현장에서 듣는 느낌은 이렉 사운드와 스톤박스의 사운드의 이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은 사운드입니다. 이 저희가 이제 이 GFI 시스템이라든지 이 메리스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 다루면서 렉 사운드를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중간적인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게 과연 이 알고리즘을 사용한 디지털 딜레이 사운드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자연스러운 딜레이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일단은 요 상태에서 저희가 이 스위치를 B로 네. 바꿔서 이거야 뭐나 참나 이 일반적으로 이 레코딩을 할때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녹음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운드 자체를 이제 무대로 옮기기에 다소 이제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그 녹음된 사운드를 무대 위에서 연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퀄리티가 엄청나다. 괜히 유니버셜 오디오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네. 자, 밑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그쵸. 경우도 참 드물어요. 아 이거 죽이네. 이게 지금 C죠. 지금 EP3의 C. 오, 요거 끝내주네요. 가지고 사운드를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운드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토글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 ABC 토글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 따라서 ABC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런 식이에요. 갔다 돌아오는군요. 네, 돌아오는군요. 돌아오게 설정이 돼 있어서 두 번째 저희가 이 아날로그 DMM의 A 사운드를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특한 느낌의 피치 밴딩을 제공을 네. 하고 있고 이 과하지도 않고 이 뭐랄까 연주자한테 큰 영향을 선사하는 그런 사운드였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모듈레이션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반응을 하는지. 끝에 따라오는 잔향 자체가 소름 돋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B에서 모듈을 좀 과하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저희가 선택했던 A보다는 모듈레이션 효과가 뭐 이렇게 피치 밴딩이라든지 다른 모듈레이션 효과가 조금 덜 들어간 네.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 일단 C로 가서 다시 12시. 네.
이 상태에서 모듈레이션을 허허 만취한 듯한 네. 느낌의 사운드 많이 취했네요.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시전 A. 그렇습니다. 이 앞서서 들어봤던 두 개의 아날로그 타입이랑 좀 다르게 좀 더 이제 높은 해상도의 딜레이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었고 이것도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B 확실히 전 모델들보다는 좀 화사해졌죠.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딜레이 요즘에 나오는 디지털 딜레이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이 약간 이 연주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약간 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했던 딜레이들이 이전에는 존재를 했었는데 맞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경계를 허물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딜레이의 경계를 그렇습니다. 허물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처음 연주자가 연주하는 드라이 소스 뒤에 따라오는 이 잔향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 저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상태에서 탭 템포도 조절을 해보고 이 디비전 선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요? 출시가 되기 전부터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압도적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에서 약간 니들 다 밟아버릴게 약간 이렇게 저돌적으로 나오는 스타일이라면
유니버셜 오디오의 이 UAFX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니들은 니들 갈길 가. 나는 내가 하는 거 잘하는 거 할게. 하는데 이제 나온 퀄리티 자체가 네. 너무 아, 압도적이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아. 제가 판단할 때는 약간 네. 이 딜레이가 이 UAFX 시리즈의 스타라이트가 출시 전과 출시 이후로 나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실 유니버셜 오디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하나 만들면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잘 만들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페달까지 손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뭐제 입장에선 되게 반갑습니다. 뭐 리뷰하는 입장으로서도 뭐 기타리스트로서도 되게 반가운 일인데 와,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좀 유니버셜 오디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리스펙트도 있고 반대로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도 참 드는 게 유니버셜 오디오가 등장하면서 사실 이 음악 씬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바뀌었죠. 스튜디오 표준도 많이 바뀌었고 플러그인 표준도 많이 이제 사실 유니버셜 오디오로 많이 이제 쏠렸죠. 쏠리게 됐고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 뭐 현업에서 뛰고 계신 분들 중에 일단은 믹스할 때 유니버셜 오디오 플러그인 안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그렇죠. 거고요. 뭐 거의 다뭐 쓰실 거고 다른 회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다가 유니버셜 오디오한테 다 두들겨 맞고 이제 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이제 그레이드가 갑자기 다른 브랜드들이 하향 평준화가 되죠. 이 정도 위치였는데 갑자기 좀 하향돼 버리게 된 그거의 기준을 만들어 버려서 오늘 느낀 거는 이게 말이 잘안 나올 정도로 진짜 이거 뭐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요 요거는 아마 모르겠어요. 오늘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마이크를 요즘에는 두 개로 받고 있는데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유니버셜 오디오 이펙터 리뷰는 저희 말고도 많겠지만, 유튜브랑 실제로 들은 거랑 그 소리가 좋다라는 가정에는 정말 차이가 거의 없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그 사운드가 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지금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처음 만나보는 스타일의 사운드인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익숙하지만 굉장히 새로운 사운드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도면 딜레이는 완성됐다라고 하는 걸 아득히 뛰어넘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방문하셔서 이 유니버셜 오디오의 이 UAFX 시리즈는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스타라이트 에코스테이션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유니버셜 오디오한테 드리는 한줄평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한줄평 드리면, 한번 하면 제대로 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맛만 먹으면, 끝을 보죠. 예, 정말, 뭐,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모델들을 항상 나왔었기 때문에, 뭐, 옥스도 그랬고요. 와, 이번 이 모델도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오디오의 DNA를 무대 위로 올렸다. 물론 이런 페달형, 스톤박스형이 아니더라도 무대 위에서 유니버셜 오디오의 모든 제품을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아니긴 하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무대 친화적인 스톤박스 형식의 이펙터를 냈다라는 것 자체는 다시 한번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꼭 방문하셔서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면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지 좀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볼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10점. 요거는 이거는 예상했던. 이거는 뭐 사실 더 들어보고 준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상했던 점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UAD의 UAFX 시리즈를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